당신을 내게 바래라. 너만의 시간이 차라리 떠나갖고 내게 보내줘. 왜 가라카? 너만의 강한 내 사랑을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한 사랑을 난 지금 뭐가 문제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허장한 남자만 있다는 걸 알아. 세상에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너에게 어떻게 말할 거냐 볼까? 이런 저런 사실을 내게 말해봐. 너만의 사랑이 차라리 떠났다고 내게 말해줘. 너는 왜 나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추억이 될 수는 없잖아.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바람이 깊어만 하나봐.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해봐. 사실이하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너만의 사랑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그냥 가시고 싶죠? 인사 한번 하세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이 몇 학년 몇 반일 것 같아요? 5학년 5반. 잠깐만, 선물 준비했어. 5학년 5반? 아, 우리 오늘 앞자리 잘 앉았네. 자, 옆에까지. 또. 5학년 2반. 아유, 선생님, 선물 좀 줘, 빨리 줘. 선물. 자, 대한민국 지식포럼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많은 또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일반인들을 모시고 크게 포럼을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지식포럼의 임동학 회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70인데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민영 선생님. 자, 민영 선생님 다시 한번. 자, 왕년에 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왕년이래 봤자만 2년 전인데 정말 아름답지만 이게 안 돼. 자, 우리 이정원 선생님. 근데 우리 회장님이 정말 능력 있으시네. 20대하고 같이 이렇게 랩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정말 대단하시죠. 네, 이분도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정원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다음 순서 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세요. 네, 정말 명 가수나 명 연기자들은 명 청중이 만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께서 환호를 보.